자, 수채 스틱으로 호박을 한번 그려봅시다. 자, 우선, 요거는 이제 색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, 좀 반색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어떤 거를 스케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종이 크기에, 좀 종이 크기를 좀 생각을 하고, 그래서 물체가 작다고 해서 너무 작게 그리지 말고 종이 크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래 스케치를 해야 한 개를 그릴 때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중요하고요. 두 개 이상 그릴 때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고 구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물체의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하면 지나치게 어떤 그좀 사실적인 표현에는 막 이렇게 그렇게 뭐 재밌는 재료는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. 그 대신에 이제 조금 좀 손쉽게 어디에서나 그냥 물만 있으면은 물감 만들고 다니고 물만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케치했다가 거기다가 물칠을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치 스틱을 써서 수채 스틱을 써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와 같이 이제 색을 좀 그린도 쓰고 블루도 쓰고 바이올렛도 쓰고 색을 좀 풍부하게 이렇게 색을 쓰면서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게 이제 수채 스틱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떤 색의 느낌이 물감을 바로 칠할 때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좀그 아무래도 그 종이의 질감하고 막 이렇게 부딪혀서 그 충분한 색의 느낌이 바로 확인이 잘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붓질했을 때 그거랑 이렇게 그 만나서 이렇게 나오는 색이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단순한 붉은색의 호박이지만 단지 붉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붉으면서도 풍부한 색이 느껴지게 하는 거는 이제 그 화면이 즐겁게 하는 거다. 일종의 이제 우리는 이런 작은 정물 한 개에서도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할수 있다. 색채의 오케스트라. 참, 말만 들어도 이렇게 설레이는 이야기죠.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스케치하는 느낌보다는 스틱을 가지고 이제 그어진다, 한번 그린다,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,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수채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바지에 물을 묻혀서 비슷한 톤을 위해서 이제 배경도 조금 좀 따뜻한 색으로 그렇게 한번
실에 넣고 들어갈게요. 어? 물체가 이제 따뜻한 색이고 노란색일 때는 또 그거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색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요. 그걸 잘 받쳐줄 수 있는 이제 선택의 색이 이제 사실은 뭐 보색 쪽이 좀 강렬한 느낌은 나지만은 화면이 즐거워요. 어두운 쪽에는 배경을 좀 밝게 보고 밝은 쪽에는 배경을 좀 어둡게 봐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색이 아주 유연하게 잘 나오고 있죠. 수채화의 느낌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너무 강하지 않게 또 물 조절도 적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배경을 해놔두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순전히 이제 붓에는 물감을 묻히지 않고 붓만 가지고 물만 묻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수채 스틱의 특징이 물만 이렇게 묻혀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스틱 자체에서 이렇게 색이 배어서 이렇게 그 받쳐서 올려내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조금 밝은 색부터 이렇게 찾아서 뭐든 급하게 이렇게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천천히 어떤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. 오랫동안 잡고 이렇게 묘사 안 해도 스케치만 조금 색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해놔두면 그리고 또 하다가 색의 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서 조금 뭔가 좀 색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터치해서 색을 또 내주기도 하고 또 색이 너무 짙을 때는 수차처럼 또 붓을 이렇게 또 여러 번 써서 이렇게 또 색을 또 빼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유용한 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붓이 한번 지나가니까 색이 쭉쭉쭉 묻어서 나오죠. 짙은 데는 또 제가 미리 약간 좀 짙은 색을 써서 명암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에는 조금 어두운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붓질이 강한 대로 이렇게 대놓으니까 아주 재료가 이렇게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림은 이제 그리는 사람의 어떤 정서에 따라서 또 느낌에 따라서 붓이 지나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향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니까 꼼꼼한 사람은 또 꼼꼼하게 붓질 하면서 또 꼼꼼함을 나타내고 이런 정도 하니까 이제 한 1단계로 기본적인 표현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한 이제 그 위에다가 필요한 색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위에다가
묘사를 해드려 가기 위해서 이제 색칠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아까 했던 그 위에도 얼마든지 또 다른 색들이 또 이렇게 묻혀서 필요한 색을 더 내기도 하고 명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. 얼마든지 또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또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요. 지금부터는 조금 부분적인 묘사를 좀 신경을 써서 센 부분에는 조금 닦아가면서도 원래 수채화가 지닌 그런 어떤 맛들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. 이런 부분에는 조금 닦아주기도 하고 호박이 지니는 이런 또 굴곡에 대한 이런 표현까지도 해보겠습니다.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너무 세면 조금 이렇게 그 양감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너무 세지 않게 조금 부드럽게 처리해서 둥글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호박을 스테스칩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그냥 공부가 좀 이렇게 되지 않겠나. 일반 수채화보다는 팔레트에서 물감을 막 섞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단 이제 크레파스 같이 이렇게 스테스칩으로 화면에 이렇게 문질을 놓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붓에 물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라 훨씬 더 이렇게 표현해 보는데 좀 유용하고 좀 재밌는 어떤 그런 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